분리수거, 업사이클링, 제로웨이스트 다 좋죠. 근데요, 진짜 환경을 위한다면 안 버리거나 잘 버리는 방법을 넘어 X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에코백. 에코백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줄이고 튼튼한 가방 하나를 오래 많이 쓰자는 취지로 탄생했지만 한두 번 사용하는 것으로는 환경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이미 너무도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에코백의 재료인 면과 합성 섬유는 엄청난 양의 물과 이산화탄소를 소비, 배출해가면서 생산됩니다. 매연 풀풀 뽑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방은 온실가스를 잔뜩 내뱉는 비행기, 배, 차를 타고 마침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과정 때문에 환경 선진국 덴마크 정부의 연구진은 에코백이 진짜로 환경 보호 효과를 가지려면 최소 7,100번은 재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에코백을 한 번 사면 19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야 한다는 거죠. 에코백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탄생했듯 지금까지의 환경 이야기는 대부분 폐기단계, 즉 쓰레기 잘 처리하는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올바르게 폐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토록 거대한 환경 문제에서 폐기단계에만 집중하는 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런 이유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LCA, 전과정 평가라는 개념인데요. 전과정 평가는 말 그대로 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법인데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은 장황하지만 딱 두 가지 키워드만 체크하면 됩니다. 단계와 측정. 자, 우선 단계. 모든 제조품은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이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원료 수급, 제조, 포장, 운송, 사용, 그리고 폐기. 에코백을 통해 보셨듯 환경 파괴는 특정 단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6단계 전부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료를 수급할 때는 나무가 벌목되기도 하고 물이 과도하게 소비되기도 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제조 단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얼핏 봐도 환경이 나빠 보이는 이 공장들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다 만든 제조품은 보호, 운반을 위해 박스, 비닐,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되는데 이 포장재 역시 또 다른 제조품일 뿐이죠. 이렇게 포장까지 마친 완제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요. 제조품을 사용할 때나 다 쓴 제조품을 폐기할 때도 적지 않은 환경 파괴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제조품의 소비자인 우리가 모두 체감하고 있죠. 이렇듯 모든 제조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환경에 끊임없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제조품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낱낱이 파악해보자는 것이 LCA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렇구나, 모든 단계가 환경에 나쁘구나, 근데 이거 알면 뭐가 달라지나 싶으시죠? 단계를 정확하게 나눴다면 LCA의 또 다른 키워드, 측정이 남아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눈대중이나 느낌적인 느낌으로 접근할 영역이 아닙니다. 진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각 단계에서 어떤, 얼마만큼의 영향이 발생하는지 정량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에코백을 예로 들어보면 면을 재배할 때 많은 양의 물이 소비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LCA는 이 많은 양의 물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이렇게 면 1kg당 약 2L의 물로 정량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품도 살펴볼까요? 청바지 한 벌을 만들 때는 7,000L의 물과 이산화탄소 32kg이 소비, 배출되며 휴대폰 하나를 만들려면 물 1,300L, 땅 21평을 비롯한 기타 60여개의 자원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환경에 가해지는 부담을 수치로 정량화한다면 환경 파괴를 인지하는 것을 넘어 얼마만큼의 부담이 가해지는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LCA는 제조 단계마다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더 나아가 이 수치를 줄일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환경 영향 평가법이며 현 시점 환경 보호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여겨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LCA의 여러 단계 중 대부분은 결국 상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기업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기업이 LCA를 통해 자신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죠. 해외의 한 생활용품 기업은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 가동 시 사용되는 전력의 90% 이상을 재생 전력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자사 제품인 기저귀의 무게를 줄이기도 했고 소비자의 과도한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은 물로도 쉽게 헹굴 수 있는 세제, 샴푸 성분을 개발하기도 했죠. 더 나아가서는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고자 LCA라는 개념을 널리 알리는 여러 활동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 외에도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LCA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LCA의 마침표를 찍는 건 결국 제조품을 사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매일 쓰는 샴푸와 세탁세제, 기능물도 그렇고 플라스틱 통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이 제품 자체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의외로 환경에 큰 데미지를 가하는 건 제품 자체보다는 우리의 머리 감는 습관, 세탁 습관입니다. 즉 제품을 만들고 운반하고 버릴 때보다 머리에 샴푸를 묻히고 이를 물로 헹굴 때나 세탁기를 틀고 물을 데울 때 훨씬 더 큰 환경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샴푸와 세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일회용 소비재 기업의 제품들을 조사한 결과 운송이나 유통,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평균 17%인 반면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평균 83%라고 하니 아무리 LCA가 생산 기업과 관련된 개념이라 해도 소비자의 습관 개선 역시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일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을 맞아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소비자 꿀팁 몇 가지를 스브스 뉴스가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세탁기의 기본으로 설정된 세탁 온도는 40도입니다. 하지만 세탁 용수를 이렇게 미온수로 데우기 위해선 생각보다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40도보다 살짝 온도를 내려서 찬물 세탁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을 기존 대비 약 9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텀블러의 환경보호 효과에 의문 갖는 분들 많으시죠? 확실히 텀블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보다 약 13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텀블러엔 일회용 컵에 넘는 잠재력이 있죠. 가지고 있는 텀블러 하나를 딱 6-7개월 정도만 일회용 컵 대신 사용하면 그 이후부터는 텀블러가 환경에 주는 긍정적 효과가 일회용 컵을 넘어서게 됩니다. 일회용 컵은 쓸 때마다 환경을 파괴하는 반면 텀블러는 오래 쓰기만 하면 환경 보전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애물단지라 생각 말고 텀블러 여러 개 사지 말고 하나를 꾸준히 열심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LCA를 통한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고 심지어는 자사 제품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덕분에 일부 상품에서는 이런 마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들은 해당 제품이 환경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전과정 평가를 통해 친환경, 저탄소, 우수 재활용 인증을 받은 상품들도 있죠. 그냥 아무 물건이나 사는 것보단 이런 마크들을 잘 확인한 후 지속 가능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도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던 기존 환경 담론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효율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LCA.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기업들은 친환경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공산품을 찍어내고 있고 소비자들 역시 쓰레기를 친환경의 지표로 삼아 활발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기업의 판매 전략이나 소비자의 소비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잘 버리는 것을 넘어 우리 생활의 모든 과정으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책임감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할 정도로 많이 아프거든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